좋다. 아, 아 거리가 너무 예쁘네. 진짜 운치 있다, 운치 있어. 바로 여기인데. 여기 보다. 여기 아, 여기 여기 네. 아, 아, 진짜. 와, 우동 아이스크림? 응? 어? 우동 아이스크림? 이게 우동이에요? 우동 맛이 나는 거예요? 우와. 아이스크림 우와. 괜찮죠? 네, 좋습니다. 주님으로 시켜도 되는 겁니까? 저희 밥 먹고 디저트 먹는 거 처음입니다. 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다양한데 여기서만 또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제가 주문할게요. 알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아, 저는 저기 금 뿌려져 있는 거? 오! 우와! 와, 하나에 만 원이야. 와! 오! 포장돼 있는 거 저거 한번 먹어. 금부치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약간 부회장 몸에 좋지 않을까요? 본부장님은 금 시키고 나머지는 네. 네. 좋습니다. 아니, 가마타마 소스 고. 고 또 김밥구 있지 어느 간식이. 하이. 안녕하세요. 금밥. 부회장지. 야, 나온다. 궁금하다. 아, 진짜 저 아이스크림 자체가 우동면처럼 나오네요, 좀. 신기하다. 야, 쪽파를 먹는데. 어우, 간장? 이게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아,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나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스크림 자체가 우동 면발처럼 이렇게 딱 꺼져요. 반짠반짠이잖아. 아, 요건 좀 다르게 나오네요. 금. 이게 금. 어, 이거 진짜 특이하다. 저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그래요?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좀. 호박. 아, 진짜 표정 안 좋잖아. 아, 오묘해요. 오묘하다. 일단 맛 없다 아니야?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 아니야. 이게 중독되면 또 모르지. 아, 생강도 들어갔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스크림 자체가 되게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 파의 푸릇푸릇한 향긋함하고 짠맛이 또 한 번 이렇게 딱 쳐줘요. 아, 그러니까 오묘한 맛이 다 단짠. 마지막으로 생강향이 이렇게 착 퍼지면서 너무 극렬한데, 그럼? 그죠? 아이스크림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이 어떠세요? 진짜 오묘하다.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아무도 맛있단 말은 안 해요. 다 오묘하다고만 해요. 솔직히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 저는 솔직히 약간 맞아. 전 셰프님은 입에 잘 맞네요. 전 셰프님은 뭘 갖다 줘도 진짜 순삭이네요. 그럼 제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어, 이거는 제가 약간 빈살만이 된 느낌이에요. 아, 빈살만. 부의 상징. 네, 드세요. 좀. 어떠십니까? 금맛 나요, 금맛? 저 금밥도 녹아요, 같이? 금맛이 이런 맛이구나. 와, 입술에 붙었어. 입술에 금... 범벅. 이거 잘 살아보여. 와, 입술에 붙었어요. 진짜 떼어야 될까?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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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님 저희 네. 이제 이 일정이 끝인가요? 또 뭐 아, 먹으러 또 가요? 있죠. 아 그래요? 다음 코스는 진짜 다카마츠의 끝판왕. 역시 우리 셰프님 멋지시다. 근데 아직 결제 아 본부장님이 금 드셨으니까 금 드신 분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아, 제일 아, 비싼 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네. 처음에 사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금을 먹은 거 아니 저는 그 또 이렇게 여기까지 장소 서치하고 이제 저거 안 내려고 정말 입은 소트가 아깝다 아 정말 아 뭐 누가 내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 잠깐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예 예 대표님 네 연기한 거예요? 연기 꽁트 할 때 하는 거 예 대표님 예예예 예 아, 네. 지금 저 이제 저 전화기 뺏어서 들어봐야 돼. 네, 네. 네, 네. 아, 네, 잠시만요. 아, 진영 씨. 진영 씨가 그냥 계산해. 내가 내일 아침에 줄게. 알았지? 내가 지금 전화. 에이, 농담이 알고 이거는. 예, 예, 예. 대표님. 예. 예. 그때 전화를 받으신다는 게 이상해서 제가 핸드폰을 딱 봤는데 전화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전화가 떠야 되는데 전화가 안 뜨고 그 배경화면 시계 같은 겁니다. 진짜? 빈전화.
전화가 어디 봐요? 예, 대표님. 네. 오, 진짜. 정말 나라망신이다, 나라망신이다. 나라망신이야, 저분. 아니, 사실은 제가 우리 셰프님이 쏘신다 그래서 지갑을 아예 안 가져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직원들 있는 데서 지갑이 예상을 없다. 했어야죠. 그래. 제가 같이 다녀보니까 저랑 같이 뭐 같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왜요?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하고 아 자랑 있죠. 너무 짠돌이에요. 지금 정원 셰프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전 이쪽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있거든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러려고 환장한 게 아닌데. 얼른 계산해. 잘 먹었습니다. 그럼 제가 먹어요. 잘 먹었습니다. 네. 김말상 입고라 됐을까? 하이. 이제 전주. 아,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가시죠. 빨리 가시죠. 저러면 정 셰프님도 낼만한데, 그죠?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낼게요. 진영 씨가 계산하려고 있는데 보통 그러면은 민망해서라도 계산을 하는데 옆에서 끝까지 저쪽에 구석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걸음질을 쓰네요. 셰프님 낼만한데 저 정도면. 계산했어? 네, 계산했습니다. 나타났네. 아, 아침에 줄게. 그리고 또 제가 원래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공장님 내시는 걸 제가 껴들면은 불쾌하실까봐. 아이, 저 그런 거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 제가 내셔야 되는데 또 눈치 없이 했나 보다. 내가. 그건 아니죠. 26,000원 가지고 이렇게 오래 토크할 게 아니거든요. 야, 우리 뭐 치열한 군대 싸움이야. 진짜 뭐야 이거. 추접스럽네, 추접스러워. 되게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여기. 아, 그렇대요?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가 정말 아주 기가 막힌 그 조찬 오전에 드실 수 있는 식사를 준비를 했거든요. 풀코스로 쏠 테니까 같이 가셔야 되는데 이게 진짜 끝판왕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정말 네. 좋은 데로 모실게요. 이번엔 한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식. 우리 셰프님 모셨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칼국수 사주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